텐시 아카데미는 영화를 제작하는 취미 수업이다. 12주 동안 영화 두 편을 제작한다. 연출자는 시나리오 투표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사기는 옥신혜님과 이나운님의 시나리오가 뽑혔다. 수강생은 원하는 스텝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각각 영화에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편집자를 모십니다, 촬영장. 첫 번째 촬영지는 디저트 연구소라는 카페였다. 이번 영화의 연출자인 옥신혜 감독님과 주연인 지겨울 배우님이다. 오자마자 두 분은 대사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버는지 촬영 감독님은 전날 다리를 다쳤지만 촬영장에 나와 열정을 보여주었다. 힘든 촬영은 촬영부인 서시정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위로 그럼 올라가야 돼요? 아직 첫 테이크도 가지 못했다. 원신 원테이크가 많은 영화다 보니 첫 세팅이 많이 중요했다. 또한 의외로 카메라 움직임이 많아 포커스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 번 촬영 리허설을 진행했다. 드디어 첫 촬영을 시작했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사태부를까봐 사담 올라와봤는데 PC방에서 헐 완전 피곤하시겠네. 어떡해. 이현규 사운드 감독님은 촬영을 위해 잠을 포기했다. 카페에서 근처 골목길로 장소를 이동했다.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요. 여기 현장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다. 인터뷰를 이렇게 연기 돈으로 할 줄은 나도 몰랐다. 카메라와 배우가 같이 동시에 걸어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대사도 분량이 많아서 지겨울 배우님이 고생했다. 대사는 빠르게, 걸음은 천천히. 감독의 욕심은 항상 끝이 없다. 길거리 신이 끝나고 다시 카페로 복귀하는 스태프들. 어, 왔어? 어떻게 됐어? 그 편집장 어디 있대? 그냥 뭐 중세하기로 했어. 컷. 이전 회사는 한 3년 정도 다녔죠. 컷. 마음에 드십니까? 아, 제가 딱 생각한 것은 제일 포위에 실현되고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지만 텐시는 이 말 한마디에 운영이 된다. 김현중 미술 감독님과 이나은 스크립턴입니다. 마지막 촬영지인 출판사 사무실. 김현중 미술감독님은 출판사처럼 꾸미기 위해 책을 세팅 중이었다. 좀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좀 꽉꽉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되네요. 생각보다. 액션. 여기서는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게 어려웠다. 게다가 종이컵도 카메라에 잘 나와야 했다. 저기... 촬영한 영상을 다 같이 확인해 보는 중이다. 너무 적하지. 너무 주먹을 찾아간 느낌인데?
한 번만 더 가야 돼. 이게 주먹이 가운데 가면 안 되죠. 화면에 도상. 그러면 좀 어설프잖아. 아닌가요? 어떻게 봐요? 어느 정도 가면 가운데 내려갔다 올라오지. 가운데, 예, 가운데 가기까지 여정이 한 번 착해야 되면 그게 어려운데. 연출자는 테이크를 많이 갈수록 괜히 미안해진다. 그러나 쉽게 포기할 순 없다.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김대리 커피 두 잔만 컷. 이거 올리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 돼요? 저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오케이. 드디어 모든 촬영이 끝났다. 와, 끝났다. 준비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